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낵. 다른 때보다는 백스윙 길이가 조금 더 짧았는데요. 갤러리는 오르고 조금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다행히 갤러리 분들도 네. 선수 티샷 할 때는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특히 윤희나 선수 공에 맞으면 정말 아플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거의 병원에 실려가야 되기 때문에 웨지로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초기 탄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샷. 촬영하지 마세요. 아,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요. 벙커 쪽으로 갔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벙커에서 잘 나왔지만 남은 퍼팅도 조금은 가다로운 퍼팅 남았습니다. 팝업. 윤희는 놓칩니다. 보기로 마무리하게 되면 다시 19언더파가 되죠. 윤희나 선수가 7번 홀에 이어서 9번 홀도 보기를 기록하는데요. 먼저 윤희나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윤희나 성공합니다. 엄청난 버디를 성공하는 강심장. 윤희나 선수도 지금 퍼팅 성공하고 하늘이 쉽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고비가 오늘 네. 있었는데요. 이겨내고 드디어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지금 올 시즌 3개 대회 연속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자가 탄생하고 있는데요. 정말 투어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 생애 첫 승을 차지한 윤희나 선수의 심정은 어떨까요? 네. 참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19살에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희나 선수죠. 오늘 초반에는 정말 많은 버디를 기록하면서 좀 쉽게 우승으로 가나 했는데 중반부터 박정현 선수가 따라오니까 조금씩